여자를 한두 명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게 개 이게 사람으로서 그리고 야 끔찍하지 않니? 너 상상을 해봐. 주소 내보세요. 주소요? 혼자 살아?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이름? 결혼 안 했지? 네. 엄마 소식? 고생 좀 했겠는데, 어렸을 때. 네, 맞아요. 당신 욕심도 있고, 어? 고생 좀 많이 어렸을 때 했을 것 같아. 응?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어? 본인이 나라 녹박도 먹어야 되는 사주야. 배때기 부르든가 외교관을 하든가 본인이 그러나 본인이 좋은 것도 있으면서 두 얼굴 가진 여자야. 어? 본인이 역마직성도 있지만은 도화직성이 있어. 기생의 사주 같은 게 나비앉은 꽃이야. 새앉은 잎이고 화려한 데가 좀 있지. 근데 어렸을 때 이 포부가 있는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예인 사주. 응? 또 예능, 예술 이런 쪽으로 살아가라는 사주가 있어. 난 열손에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외국 타국을 넘나들면서 살았으면 본인이 그런 쪽으로 좀 가슴에 벼슬공명 좀 했지. 그렇지 않고 공부줄이 짧으면 본인이 기술로 벌어먹어야 돼. 열손을 움직여서 기술, 소비라는 직업 기술로 뭐 미용이라든지 피부 미용이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있어. 근데 고집이 시다 우리 김씨 언니가. 고집이 시고 본인이 이 한도 많은 여자야. 근데 얼굴이 그늘이 많다. 본인이 그늘이 많고 본인 스스로가 조금 나를 감추는 게 좀 있어. 그쵸? 근데 본인이 지금 뭐를 이렇게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아. 본인 남자 때문에 고민이 있어? 맞아요. 제가 너무 답답한데. 바람 펴? 잠깐 볼까? 어디다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왜? 바람이 이게 바람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남자친구 핸드폰을 봤거든요. 네. 이상한 동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라고? 핸드폰에 너무 이상한 동영상이 많은 거예요. 뭔 동영상? 나도? 영상은 뭐야? 뭐 연예인 뭐 그런 거 해? 뭐 그런 쪽에 예술 그런 쪽 해? 그런 건 아니고 야동 같은 건데 본인을 이렇게 찍는 그런 그런 장르가 있는가 봐요. 뭐 위에 조금 관심 많아 그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저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지금 친구가 여자들하고 그런 거를 사진에 담고 동영상을 찍고 그런다는 거잖아. 네, 그게 폴리아몰린가 하는 그런 그 성적인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 남자 사주 줘 봐봐. 생일은? 이 사람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인데? 머리는 좋아요.
머리 좋고 똑똑하다 못해 약간 이 똘끼도 있고 변태끼지도 있어. 어? 야, 박사들이 의사들이 약간 똘끼 있는 것처럼 사자 들어가는 것들이 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거야. 근데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이 사람도 고집이 만만치 않은데 이 사람이 그러면 동영상을 왜 찍는 거야? 그냥 성적이 너무 도에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뭐 못하냐. 나 그 여자들 뭐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만 할 뿐이다. 그리고 난 너랑만 사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여자분들도 여자친구가 있는 걸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서 너한테 뭐 피해주지 않지, 피해 안 주지 않냐. 이게 피해지 뭐야?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취향일 뿐인데 이걸 그냥 인정해주면 안 되냐. 세게 미친놈이지. 응? 근데 그냥 너한테 너무 너한테 잘하고 너만 사랑할 거고 처음부터 사실은 그 친구가 그 오빠가 비혼주의자였거든요. 그걸 알고 저도 만났고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다 저한테 말을 하는데 이거 오리발을 내미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냥 이해만 문제가 없지. 해달라고 그냥 계속 그래요. 지가 총각이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 근데 뭐 요즘에 부부 사이도 뭐 간통도 없어지는 판국에 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야 너하고 한 가지 물어볼게. 너하고 사랑을 하거나 밤에 너한테 다가올 때는 이상한 행동 안 해? 그냥 평범해? 초반에는 너도 그냥... 이 남자가 처음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네가 생각한 내가 선생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받기는 영으로 받기는 이 사람이 약간 변태 기질이 있어. 있는데 너한테 하는 어떤 리액션이 평범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을 많이 했어요. 뭐를? 그 약간 성적인 그런 판타지도 되게 강하고 또 좀 지나치다 생각을 했던 것도 거야.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사랑을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설마 근데 제가 남자친구가 설마 이런 것까지 할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끔찍하겠다. 근데 또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려고? 솔직히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틀린 말 같지 않은 게 뭐가? 저한테 정말 잘 하거든요. 잘 하기도 하고 잘 하는데 그리고 그 여자들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문자 주고 받은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몇 시에 어디서 만나 그냥 그런 얘기만 하지 따로 데이트를 한다거나 그게 사랑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문자지 뭐냐? 그게 데이트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냥 너 초심을 잃은 거지. 네가 그 사람을 그냥 맹목적으로 보면 너 그 사람하고 같이 네가 변녀가 돼야지. 이해해 그냥 다. 2년 전년 잡년 요년들 다 만나게 그냥 해. 뭐 고민을 해? 고민할 게 뭐가 있니? 야 그러면서도 뭔가가 너가 지금 징그럽고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온 거잖아. 그치? 그렇죠. 너무 사랑은 하는데 이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될지. 사랑이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은 네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끝까지 이해를 하든가. 고칠 순 없을까요? 언니 못 고쳐. 내가 봤을 땐 못 고쳐. 얘는 변태 기질이 있어. 이건 참 세파트보다도 더 못한 놈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야 그리고 그 성적인 그런 좀 그런 미친 사람들 보면 우리 흔히 사회에 뭐 어떤 이상한 거를 난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많잖아. 그럴 수도 너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대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하고 너하고 정말 잘 됐어. 너희들이 궁합으로 보면은 신자지냐.
신자진이 합의가 된단 말이야. 인연법은 있지. 근데 인연법이 있다고 해서 다 잘 살지는 않거든. 인연법이 궁합이 100%라고 해서 다 잘 살지는 않아. 너 만약에 이 사람하고 정말 인연법이 있어서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도 계속 이러고 너하면 너 끝까지 백년해로 갈 수 있어? 못 가 너. 너 성격도 만만치 않아. 너 고집이 있는데 너의 어떤 어릴 적 소실적의 그런 한이 이 사람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게 좀 탄탄하니까 너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큰 것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때는 초심을 잃으면 안 돼. 네가 정말 이 사람하고 백년해로 갈 거라면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선을 넘지를 말아야지. 이 사람은 선을 넘은 사람이고 야 여자를 한두 명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게 사람으로서 그리고 야 끔찍하지 않니? 너 상상을 해봐봐. 너 만약에 네 친구가 너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너한테 이런 얘기하면 너 뭐라고 얘기하겠어? 어? 당장 헤어지라 하죠. 그치? 응? 이성을 찾아. 너의 생각을 감추려고 하지 마. 아니면 너 자석처럼 이 사람 계속 빨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그렇게 살든가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다 이해하든가. 너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선생님한테 오면서도 이 사람은 편을 들 것 같으면 이해를 해줘야지. 선생님한테 상담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야말로 그래 청춘 남녀가 이쁘게 사랑하고 살 수 있지. 근데 이건 너에 대한 예의도 예의지만은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 남자는 완전히 이건 무슨 흉측한 이 사상을 갖고 사는 것 같아. 선생님 막 몸이 뜨거워진다 야. 이 사람 얘기를 하려면 막 몸이 뜨거워져. 이 약간 발기 그런 게 내가 남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좀 그런 쪽에 좀 정상적이지 못한 남자야.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헤어져야지. 지금 이런 남자를 그러면 너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어? 네가 인생을 이제 얼마 아직 30도 안 돼서 네가 뭘 모르는 거야. 선생님 얘기 잘 들어. 너 지금 이 남자 네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한테 전본다는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해 봐봐. 너 끝까지 이 남자를 네가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너를 점쳐. 어? 진짜 모르겠어요. 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선생님 말대로 나중에 얘는 무슨 야 사랑이 밥 먹여줘? 사랑? 그래 사랑하니까 청춘 남녀가 만나지. 그게 인연이고 음기 양기가 있어야 되고 양기가 음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 그러나 사랑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내 현실이야 결혼은. 어? 너 너무 초등학생 같은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거야. 어? 너 이 사람하고 선생님 된다 안 된다 마치는 여자잖아. 무당이잖아. 어? 니네들은 결혼생활 100% 못해. 어?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지. 냉정해져. 너 다른 건 똑똑하면서 왜 이렇게 남자한테는 바보 같아? 어? 그것도 정상적이지 못한 거를 왜 감추려고 그래? 어? 왜 감추면서 끄고 가려고 하냐고. 그건 바보 같은 거야. 네. 어? 잘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근데 내년엔 어때요? 나 지금 내년 얘기를 뭐가? 내년에? 응. 좋은 사람 만났었어요? 얘부터 헤어지자. 얘 헤어지고 나면 좋은 사람 만나고 어? 본인 기술로 벌어먹었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응? 공부를 많이 했으면 너 외국 나가서 너의 날개를 두 날개를 활활 펴야 돼. 너 부모가 없어서 너 이러고 사는 거야. 어? 본인 지금 뭐해? 저 애견 미용하고 있어요. 것 봐. 어? 애견 미용 잘하고 네. 너 내년 수에 이사 수 있어. 아, 제가 1월달 이사해요. 어? 그치? 네. 그래. 너 이사 잘하고 어? 이 남자 첫째로 내년에 올해는 그냥 다 갔어. 이제 다음 달이 동기 달이야. 어? 네.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잖아. 내년이야. 경자년에는 너 이 남자하고 헤어져. 어?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 가을에 만나. 10월 달에. 응? 그리고 정상적인 남자 만나. 어? 야, 차라리 드러내고 보이면 어? 욕이나 해주지. 이건 감춰가면서 이런 XXX이니. 어? 알았어? 네 생활 찾아. 너 계속 이 사람의 연민을 가지고 네가 살아간다라면 너는 평생의 한이고 너 그 이쁜 얼굴에 있죠? 어? 돈이나 많으면 맨날 성형외과 들락날락 해야지. 돈 없으면 너 종로 사거리에 가서 깡통차고 앉아 있어야 돼. 얼굴 늙어갖고 누가 늙어서 너 얼굴 쳐다보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선생님 말 잘 들어. 네. 어? 알았지? 네. 내년에 남자 생기면 네. 어? 다시 선생님한테 찾아와.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선생님. 선생님은 얘기한 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라. 네. 알았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다. 감사합니다.